여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미영 매트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하나톤.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? 56,900원에 5만, 네, 56,500, 하나투어요. 네. 예. 자, 일단 56,000원대 매수를 하셨고, 일단 비중이 몇 프로예요? 30%. 30%요? 예. 자, 그럼 56,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? 맞나요? 예, 맞아요. 네. 네. 자, 일단 지금 가격이 나오는데 56,900원이군요. 아, 지금 57,000원 가까운 가격. 그럼 매수를 했을 때 바로 떨어졌다면 사거리 정도 전, 지난주 정도에 매수를 하셨거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, 올해 이번 주 초나? 그죠?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. 한 달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30% 비중이에요. 한 번에 사셨죠? 이거. 네. 그럼 혹시 사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요? 하나투어는? 어떤 것 때문에 좀. 그냥 좋아 보여서 사셨어요? 아, 예.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게 말문짓도 막힐 때가 있어요. 이제 하나투어도 지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한 76,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이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고, 그다음에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, 여름철. 보통 여름 시즌에 이제 그 휴가 시즌에 하나투어라든지 여행 관련주들이 여행 알선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또 수혜주라고 해서 또 주가 움직이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하나투어는 이미 실적 전환이 좀 됐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가격이면 저는 충분히 좀 많이 떨어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주가를 이제 주식이 올라가려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. 뭐 재료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수급도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지금 아래에서 보면은 이제 수급이 아직은 따라붙지 못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전히 저점을 지금 아직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.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살 때다 하고 매수가 딱 붙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. 그래서 하나투어는 이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은데, 그래도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목표가를 높게만 설정만 안 한다면 트레이딩했을 때 한 6만 원 정도? 6만 원 정도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은 더 흔들릴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. 만약에 이제 올라오면 6만 원에서 그냥 수익 내고 잘 매도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예, 감사합니다. 네. 네.